그래서 이 겉으로 보면 우리 육체인데 들어가면 백이 있어요. 에너지가 흘러다니면서 요거 살리는데 당장 지금 과학에서 백도 이해 못 하잖아요. 수련하면 바로 할수 있는 건데. 과학자도 똑같이 과학자, 의학자에게 다 오셔도 수련하면 자기 몸 안에 이제 기운 흘러다니고 물처럼 바람처럼 흘러다니는 거다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럼 그거를 현대 의학이나 과학으로 뭐로 설명하시겠어요? 그거는 그냥 심리적 기분으로 이렇게 자꾸 몰아가시려고 하는데 과학자들이 자기가 겪어보시면 자기가 연구하실 거예요. 여기 오셔서 겪어보시라는 게 겪게 도와드릴 게. 겪어보시면 본인이 연구하면 되죠. 본인 몸의 이 현상을 뭐라고 설명할지. 그럼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또 새로운 어떤 과학 이론들이 나올걸요? 당장 이 우주에서도 지금 물질 넘어 에너지 세계 연구할 때 지금 100 차원을 못 들어간다니까요? 물질 차원에서 연구지. 100을 못 들어가요. 신기하죠? 여러분 호흡하셔서 별거 아닌 것 같죠? 여기 와서 20초만 하시면, 10초, 10초 하시면, 이 행경막 아래까지 쭉 기운이 뚫고 내려갑니다. 근데 실제 이 해부하면 여기 구멍이 났겠습니까? 그럼 이게 뭐냐는 거죠. 하신 분들은 선명해요. 뚫고 내려가요. 뚫고 내려가서 딱 어느 지점 가면 센터가 있습니다. 에너지 센터에서 딱 멈춰요. 거기가 이제 차크라라고 하는 거고 단전이라고 하는 데죠. 각 거기가 다 열려요. 요즘은 제가 책도 냈습니다마는 예전에는 책도 없을 때는요. 오면 찾아오시면 제가 말로만 대충 지도해드려요. 본인이 찾으라고. 그럼 나중에 찾아와요. 자기가 수업에 수련해가지고 찾아와요. 에너지가 어디서 딱 멈추더라 그거 알아내서 오라고 해요. 그럼 알아내서 와요. 정확해요. 딱그 자리 가서 멈춤, 그 자리 가서 변하고. 이것도 과학이에요. 사람들은 그 자기 눈에 바로 어떤 실험 결과를 달라고 하지만 이건 좀 고차원 과학이라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거나 그게 제일 확실하고 안 그러면 좀더 이제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한의학도 이더 자명해지려면 이런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. 안 그러면 한의학의 이론 토대는 에너지 이런 이론에 기반하고 있으면서 이 영혼이나 에너지 이론에 기반해서 마음이나 기운의 근거에서 육을 물질을 설명하는 그 이론 체계 속에서 병고치는 원리가 나오는데 지금 한의학 하시는 분들도 이런 세계를 다 할까요? 견성도 하셔야 되고요. 자기 몸에 경락 굴러다니는 건 알아야 돼요. 그 정도는 알고. 이게 있으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자명한 법칙을 찾으시면요. 훌륭한 과학이 되실 겁니다.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연구했었어요. 근데 그게 아는 사람이 드물어지니까 이걸 체험과 개념이 결합되지 않고 개념만 남으니까 지금 문제가 된 거죠. 체험이 사라졌어요. 근데 체험하는 법이 있어요. 그걸 제가 이 홍의학당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도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공부하세요.